예탁결제원을 거치는 증시 관련 대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2경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자사를 통해 처리된 증시 관련 대금이 2경 3,870조 원으로 전년보다 34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증권사의 단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자 단기 사채와 환매 조건부 채권, 레포 관련 대금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. 작년 레포 결제 대금은 1경 4,753조 원으로 전년보다 47% 증가했고, 전자 단기 사채 결제 대금은 546조 원으로 62% 늘었습니다.